야야야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야 너 벌써부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해? 이렇게 잡으면 지금 딱 이 사이로 넣었는데. 자. 자. 자, 오늘은 드디어 지뚱이가 200일 됐습니다. 박수. 211일 늦었습니다. 박수. 자, 그래서 오늘은 지뚱이 200일 기념으로 저희가 또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. 우리 케이크 쿠킹 클래스 달인 임세야. 너 케이크 몇 번 만들어 봤어? 그래서 오늘 너만 믿는다. 근데 그냥 만들면 또 재미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크림을 직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30분 걸린대. 핸드로 하면, 기계로 하면 금방 하겠지. 우린 기계가 없잖아. 기계 여기 있잖아요. 세아야, 아빠 근육이 곧 머신이다. 야 어찌 젤리 좀 먹이면 어떡해. 아빠 당 지금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야. 너 나 먹이고 너 먹은 거야? 입막음 말라고? 이 자식. 시작. 이렇게 하면 맞아? 조금씩 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저으면은 되는 거야 그냥? 부피가 두 배 될 때까지 휘핑한다고? 금방 설탕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왜 넣어? 아이 또 거짓말 하시고 있어 또. 설탕을 넣어야 빨리 크림이 올라온대. 설탕 없이 만들어볼게요. 생크림이 당이 없어서 설탕을 넣어야 달아진다고. 설탕 없으면 좋잖아. 이득 아니야 이득? 너 벌써 지쳤어? 지치면 안 돼. 지뚱이를 위해서. 야 벌써 생크림 되는데? 야 너 팔 아프다. 어 이거 어깨 아프네. 어 어깨 아파. 야 어깨 아파. 세아야 근데 아파. 아빠 야. 나 거의 다 만들었다. 너 다 만들었다고? 멈추지마. 아니 그래? 기계 쓰라고요? 여러분들 제 근육이 멋있는데 왜 기계를 씁니까? 야 근데 진짜 어깨 아프다. 휘핑 한참 더 해야 된다고? 팔을 바꾸라고? 방향 상관없어요? 한 방향으로만 한다고? 왜 이렇게 뭔가 많아? 다 달라. 저 손으로 해봤는데 한 시간 쉬었다고요? 아, 어깨 아파. 좀 빨리 할거야. 내가 더 빨리 할게. 혹시 망할까봐 미니 케이크 하나 사왔어. 그래, 나 벌써 다 됐어. 아닌데. 봐봐, 거의 다 됐다니까? 이거 봐요. 너무 묽잖아. 아, 진짜 이거 거의 다 됐어. 아니, 어디서 약을 팔어. 뒤집었을 때 흘러내리면 안 된대. 한참 멀었다고요? 다 된 거 같은데? 다 됐어요 여러분들. 진짜 뻥아지고. 봐봐. 뒤집었을 때 흘러내리면 안 된대. 응? 뒤집었을 때 떨어지면 안 된대. 봐봐 됐다니까요 여러분들. 이거 봐 안 떨어지잖아. 머리 위에 올려서 안 떨어져 합격이라고. 봐봐 진짜 안 떨어져. 잠깐만 머리 위로 하라고? 하나 둘 셋. 오! 오! 봐봐 10분도 안 걸리잖아. 아 나 요리 잘한다니까. 그런데 지기 쿡방에서 여태까지 실패한 게 없어요. 아 없어? 탈락입니다. 설탕을 요 정도 넣을까? 야 이거 뭐야. 야 설마 너무 많이 따랐어. 생크림 근데 진짜 맛있는데? 나 때만스타일. 나 지금 먹으면 안돼. 다이어트 중이야. 참고로 때맘이 다시 요요가 왔다가 다시 그대로 빠졌어. 다시 뺐다고 합니다. 똑같아 0이야.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. 6kg를 뺐다가 3kg가 쪘다가 다시 3kg를 뺐지. 야 너 이거 배운 거 맞아? 너 수업도 다니잖아. 이렇게 하는 거 맞아? 아직이야? 아빠 어때? 야... 나 얘... 빨간색이 오늘 뚱끼리 뚱끼리. 지뚱이가 아니고 뚱끼리입니다. 얘 내가 안 줄까봐 손으로 붙잡고선 입에 넣었는데. 뚱끼리가 지금 200일이 됐는데 200일에 몇 킬로 찍었죠? 한 12킬로 찍었나요? 아니요 아직 10.7인가 밖에 안 아니야 12킬로 넘었었어. 지연이? 어. 아니야 그때 병원에서 10킬로 넘었었어. 아니라니까. 제보가 지금? 아 넘었다니까? 안 넘었다니까. 아 진짜라니까. 내가 200일에 뚱끼리는 과연 몇 킬로일까? 어 야 이거 안 빠졌다. 111. 잘한다 세아. 와 11점 몇이잖아 지금. 몇 킬로였어 지금? 뚱끼리 11.15입니다. 11.15. 자 200일에 11.15 돌파. 세아가 몇 킬로지? 세아가 14.8킬로? 세아 너 진짜 얼마 안 남았다. 아니야 세아. 야 임세야 너 흘리지 마라. 나 아직 애긴데. 너 누나잖아. 아니 애기거든. 누나야. 아니야. 아빠 방이잖아. 너 방에 흘리면 좋아? 응. 좋다고? 아니 하나 없지. 이 자식.
야, 집중아. 이런 아빠 있냐? 제가 이런 아빠 있어 없어. 케이크까지 만들어주는 아빠 있어 없어. 세뇌 회식해야 돼. 오! 느낌 있어. 케이크 아빠가 만들어도 되겠다. 아니 우리 편집자님이 원하는 거는 항상 막 이제 크림도 난리나고 막 뭐가 다 날라가고 흠집이 막 어지러워지고 막 생크림이 막 여기 묻고 이런 거 원하겠지. 근데 그게 안 돼. 왜냐 실력이 있으니까 주작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? 그래도 얘 어디서 본 것만 하고 얘 사이드부터 하네. 측면이 중요해 세아. 측면이 잘 살아야지 이 몸이 좀 커 보인단 말이야. 뚱끼리, 뚱끼리 200에 대해서 어떻습니까? 자 200일 된 뚱끼리 한번 인터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? 뚱끼리 12시 만에 먹었어. 뚱끼리는 근데 진짜 200일이잖아요 여러분들. 뚱끼리가 진짜 신기한 걸 뭔지 아세요? 강준이가 그 이유식 3, 40분 먹고 보통 애기들 다 그 정도 먹거든요? 근데 뚱끼리 한 5분 컷이야 5분 컷이. 그래서 저희 형수님이 깜짝 놀라고 기겁을 하시고 가셨습니다. 얘 먹는 거 보고. 야, 아 괜찮아 괜찮아 아빠 한번 만들어 볼게. 괜찮아 여기 있지? 어? 그만하고 요거 토핑으로 올려. 아직이라고? 야 이거 그 부분 너가 먹어라. 지금 되게 심각하게 쳐다봐. 야 이거는 자, 이거 굳이 뿌려야 되니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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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술작품. 야! 야! 안 돼. 야! 아니 이쁘게 야 이거 다 바닥 어떻게 할 거야? 안 보이는데? 어우 야 이거 엄청 달다. 야 그만 야 그만해 제발! 딸기도 올려주세요. 털어 이 손 털어. 지뚱 200일 뭐야? 이거 또 먹어. 지한이 충격 먹었다고요? 오케이. 지뚱 200일 지뚱이 200일 축하합니다. 지뚱이 200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지뚱이 200일 축하합니다. 지뚱이 같이 불러야지. 오 이거 같이 불러야지. 한번 더 불러볼까? 한번 더? 지뚱이 같이 불러줘. 자 축하 박수. 근데 지뚱이는 못 먹어 그렇지? 지뚱이는 못 먹는 지뚱이의 200일 케이크잖아. 200일 주인공은 정작 떡밥 먹는다야. 지뚱 야야야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야, 너 이거 너 벌써부터 이렇게 야, 너 벌써부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지금 딱 이 사이로 넣었는데. 딱 이 사이로 넣었어. 안 돼. 자, 그럼 돼 안 돼. 아빠 소원 한번 들어 줘. 아빠 오늘 그 봐봐. 야, 머리 풀어지면 어떡해?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새 잡으러 간다. 새 말 안 들어서 잡으러 간다. 어? 알았어. 엄마 안 놔. 엄마 밖에 나가. 사야 너가 나가야 돼. 아니야. 너 누구랑 살 거야? 아빠. 그래 그럼 아빠랑 나가. 저 누구 줄 거야? 요즘 우리 좀 밀린 거 같지 않냐 지퉁이한테? 우리 어떻게 하면 이제 지통이 이길 수 있을까? 너 해방대머리라면 혹시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해방대머리 할래? 오빠 나 이제 갈게! 아니야 너 케이크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누가 다 먹으라고? 어? 할머니 왔다. 할머니 줄까? 할머니 잘 먹자 할머니. 자 이거 이제 할머니 갖다 줘. 할머니 200일 축하야. 벌써 200일이 지났습니다. 진짜 시간 너무 빠릅니다 그죠? 어느새 이렇게 됐습니다. 그 옛날 지기 첫 영상 보면 완전 까시거든요? 잘 키웠다. 좋대. 오, 야, 책상 흔들려. 아빠가 흔들린다. 과연 이 지뚱의 성장기 어디까지 이어질지. 200일. 에? 200일인데 이 정도면 과연 돌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4살 됐을 땐 과연 또 어떤 애가 되겠지. 여러분들, DTV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. 자, 차렷! 놓지 않는 게 돼요. 눈에 필! 등! 와, 얘는 그냥 필 등만 이게 잘 어울린다. 으아! 이게 잘 어울리는. 되게 잘 어울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아니 안 보였어. 다시.